안녕하세요, 사이페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미니 데스크탑 컨베어 벨트를 구동시키고 이를 로봇콘 로봇팔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미니 데스크탑 컨베어 벨트는 탁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소형 사이즈의 컨베어 벨트로서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 공장 실습을 할 수 있으며 공장 자동화 교육, PLC 교육, 기타 실제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 컨베어 벨트는 스텝 모터로 구동됩니다. 타이밍 풀리 벨트로 연결되어 3:1로 감속되고 토크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먼저 적외선 근접 센서를 부착합니다. 전용 브라켓을 M4 볼트 두 개로 컨베어 벨트 측면에 부착한 후 근접 센서를 고정시킵니다. 다음으로 스텝 모터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이제 컨베어 벨트를 제어할 컨트롤러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나노보드와 나노 CNC 실드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나노에 업로드할 프로그램 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엑셀 스테프라는 스텝 모터 속도 제어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업로드 시 아두이노 나노보드를 선택하시고 보드와 연결된 포트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세서 선택을 올드 부트로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나노 CNC 실드보드 X축 제어부에 있는 점퍼 플러그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나노보드를 결합합니다. 이때 위아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A4988 스텝 모터 드라이버 모듈을 CNC 실드 X축 제어부에 결합합니다. 이때도 위아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접 센서 케이블을 CNC 실드에 연결합니다. 센서의 갈색선은 5V에, 청색선은 GND, 흑색선은 X플러스 핀에 연결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근접센서는 PMP 타입의 노멀 오픈 타입이며 물체가 검출되면 5V가 출력됩니다. 스텝 모터 케이블도 연결합니다.
전원을 공급하여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센서의 감도는 센서 뒤에 있는 볼트를 돌려서 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구동부는 완성이 되었으며 이제 로보콘 로봇팔과 연동을 위해 결선해 보겠습니다. 로보콘 로봇팔에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릴레이 모듈을 사용합니다. 릴레이 모듈의 VCC핀은 CNC 쉴드의 5V에 그리고 GND핀은 GND핀에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신호인 IM핀은 D13핀에 연결합니다. 릴레이 모듈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릴레이 출력을 로봇팔 컨트롤러 센서 실드와 연결할 차례입니다. 릴레이 출력의 COM 단자를 센서 실드의 GND와 연결하고 NO 단자를 10번 IO 핀과 연결합니다. 피칭 펜던트를 로봇팔에 연결하고 전원을 공급하면 기본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이제 로봇팔을 티칭하여 자동화 동작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피칭 펜던트의 셀렉트 키를 누르면서 로봇팔 컨트롤러의 리셋 버튼을 누르면 티칭 모드로 진입합니다. 티칭 모드에서 왼쪽 조이스틱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 스텝씩 저장되며
스위칭이 모두 끝나면 오른쪽 조이스틱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때 로봇이 저장된 동작을 반복하며 이를 멈추기 위해서는 스위칭 펜던트의 아무 키나 길게 누르면 됩니다.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도착한 큐브를 상자에 담는 자동화 데모를 해보겠습니다.